자, 지난번에 강의할 때에 짧게 약물 비순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약물 순응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을 잘 먹는 것을 약물 순응이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을 먹지 않는 것을 약물 비순응이라 하는데, 뭐 약을 아예 안 먹는 것도 약물 비순응이고, 그 다음에 약을 먹기는 먹는데 양을 자기 마음대로 줄여서 먹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약을 골라서 어떤 거는 빼고 어떤 것만 먹고 이렇게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짧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약물 순응, 약물 비순응, 약을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안 먹는 이게 이제 큰 문제여서 지금 요 강의를 이제 짧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약을 잘 먹게 하려고 하게 되면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 하나 올려뒀었어요. 촛불 추천 185라고 해서 여기에 보시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지금 쭉 적어놔놓은 맹이 PPT를 가지고 강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 유튜브 촛불 추천 185를 보시고, 오늘은 간단하게 지금 요쭉 그냥 읽으면서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병식이 없다 하죠. 나는 병이 없다 해서 안 먹으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물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약물에 대한 오해 또는 약물에 대한 무지, 정신과 약 독하다, 정신과 약 계속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약물 부작용이 심해서 자기가 약을 안 먹으려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병의 증상 때문에 환청이 먹지 말라고 시킨다든지 뭐 이래서 하는 경우가 있고, 자, 각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병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인데, 요 경우도 마찬가지로 병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 누구나 간에 자기가 어떤 사회생활이 잘안 되고 뭔가 원활하게 삶이 잘안 되면 자기한테, 아,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구나 하고 인정을 할 텐데, 지금 이병 자체에 대해서 오해가 있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몇 가지 경우를 보자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난 아무 문제 없다.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난 아무 문제 없다. 부모님이 문제가 있으니까 부모님이 병원에 다녀야 된다, 부모님이 상담받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우리 환자들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그것을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병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나는 뭐 우울증 정도가 있는 거지, 내 문제는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이거 아니다 라고 이제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흔히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사회적 낙인 때문에 당사자와 가족들이 수치심과 자존감 손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는 거죠. 제가 그런 이야기하죠. 우리가 조현병이 있다, 조울증이 있다, 내가 뭐 하는 이게 밖에 나가서 우리가 오히려 자랑거리가 된다면 이걸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아, 나 조현병 있어, 나 병원 다니고 있어 하면 막 남들이, 아, 그래요? 나도 병원 가고 싶고 뭐 이러면 우리가 이걸 숨길 이유가 없죠. 숨긴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숨긴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창피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적 편견 낙인을 이야기하는데,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적인 편견과 낙인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게 가족들이 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 가족분들도 편견을 가지고 시작하죠. 처음에 이 애가 진단 딱 받으면 가족분들도 이건 무슨 끔찍한 병인 것 같고, 이건 뭐 우리 애가 절대 조현병이 아니었으면 해서 처음에 못 받아들이고 여러 군데 병원에 진단을 받으러 다니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문제들, 그게 편견 때문에 그런 거죠. 조현병에 대해서 우리가 기히 가지고 있는 신문을 통해서 접한 게 끔찍한 사건 사고 날때 하는 그런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가족분들도 편견을 가지고 있고, 당사자들도 마찬가지로 편견을 가지고 있죠. 당사자 스스로가 이 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이 대단히 무서워요. 그래서
결국은 이 편견이 심한 사람들일수록 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제대로 치료에 착수하는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편견이 덜한 사람은 수월하게 받아들이니까 빨리부터 치료에 착수하는 거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편견을 없애는 게 무지 중요합니다. 그럼 편견을 없애려고 하면 지식을, 올바른 지식이 들어가면 편견은 없어지거든요.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와 무지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조현병 있는 게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조울증 있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기존의 병원에서 접근하는 자, 언론이 잘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언론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어요. 언론이 조현병 당사자들, 조울증 당사자들의 좋은 측면을 부각해서 보도를 하는 게 아니고 또 예를 들어 역사적인 위인들 가운데에서 뭐 조현병 알았던 사람들, 조울증 알았던 사람들 오히려 그런 특질로 인해서 남들이 이룩하지 못한 업적을 이룬 그런 거를 언론이 자꾸 보도를 해주거나 하면은 오히려 좋은 이미지가 생기겠죠. 아, 이거 조현 특질이나 조울 특질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갖지 않은 어떤 나름의 강점을 가진 것 같아. 제가 좀 특이하고 좀 이상해 보여도 제 나름대로 잠재력이 있는 애야.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인식이 형성되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언론이 그런 기능을 거의 안 하잖아요. 기사를 예를 들어서 100건을 쓴다 하면 좀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줄 만한 기사는 뭐 100 중에서 뭐 한둘 나올까 말까 하고 나머지 90 이상이 전부 다 뭐 무슨 좀 위험한 사람, 뭐 무슨 옆에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인 것처럼 기사 보도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언론의 문제가 심각하고 그런데 언론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저는 전문가들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환자를 딱 볼 때 시각이 병 덩어리, 문제 덩어리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고요. 벌써 전문가들부터가 아, 우울증이나 이거는 좀 뭐 그래도 나은 병이고 조울증은 그거보다 좀 심한 병이고 조현병은 아주 심한 병이고 그래서 전문가들부터가 조현병은 안 낫는다 단정하고 들어가는 전문가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나 당사자가 전문가 면담하고 나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고 또 하기보다는 오히려 전문가를 딱 만나고 완전히 거의 자포자기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이 사회에 조현병과 조울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자꾸 심어주고 있느냐라고 할 때 저는 전문가들,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런 말만 이들의 문제점만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지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폭넓게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정신의학 책만 보면 자 우리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병이 딱 발명하면 자 DSM-5 진단 내리는 그 책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정신의학 책 읽어보고 아니면 이상심리학 책 읽어보고 이것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병이라는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책만 딱 읽게 되면 부정적인 시각이 더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죠. 아 이게 문제가 그냥 요런 정도의 문제가 있는지 알았더니 책 쭉 읽어보니까 이게 그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 이렇게 돼요. 그렇게 인식이 되는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책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종류의 자료들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특히 적극적으로 접해야 되는 게 이 회복된 당사자들이 자기가 직접 쓴 수기들 그 다음에 가족들이 쓴 수기들 거기에 노하우가 많이 담겨 있어요. 긍정적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기들을 많이 읽어보시는 게 좋고요. 수기들을 많이 읽어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최신 이론들 제가 첫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열린대화법이라든지 또는 그 목소리 듣기 운동, 히어링 보이스 무브먼트라든지 이런 좀 더 최신의 자료들 같은 거 읽어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리커버리, 우리 말로 번역할 때 회복이라고 흔히 번역하는데 저는 재기라고 번역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리커버리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이 리커버리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이제 우리 회복된 또는 자기 병을 잘 극복하고 다시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 당사자들의 그 경험담을 전문가들이 제대로 연구를 한 거죠. 그래, 그들이 경험 속에서 정말 이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고 이들이 병을 이겨내는 과정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은 어떤 요소고 방해가 되는 요소는 어떤 것이고 이 병을 쭉 이겨내서 다시 일어서게 되기까지 겪어내는 여러 가지 과정들은 어떤 과정들이고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뽑아낸 게 이제 리커버리라는 그 단어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재기라고도 하고 또 회복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쪽의 자료들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히도 이게 벌써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벌써 판이 바뀌어서 물론 미국이나 유럽도 이야기 들어보면 아직도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전문가들의 이런 글들에서도 그런 것도 많이 있다는데 그래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 희망을 줄수 있는 이야기들, 그들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북돋아줄 수 있는 이야기들, 그런 연구 결과나 그런 자료들이 그래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읽고 소개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소수라는 거예요. 그런 자료들을 읽고 소개해 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우리 가족들이나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독해가 안 되니까, 영어 히어링이 안 되니까 그런 자료가 유튜브 상에서 긍정적인 자료들이 많이 올라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들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런 자료들이 논문이라든지 뭐 기사로 해서 많이 올라 있다 하더라도 검색해서 읽을 그게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료를 못 접해서 그런데 아무튼 접할 수만 있으면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 자료들을 많이 접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통적인 정신의학 책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공부만 하면은 그건 정말 반쪽짜리 공부도 안 돼요. 그거는 전문가들이 하는 공부지. 그냥 거기에서 요점만 내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진짜 공부해야 되는 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환자들이 직접 쓴 수기, 가족들이 직접 쓴 수기 속에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 수기들을 읽어보실 수 있으면 많이 읽어보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소개하고 있는 최신 정보들을 많이 접할 기회가 있으면 많이 접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나마 최신 정보들을 좀 소개해주고 있는 데가 우리 인터넷신문, 마인드포스트라고 하는 인터넷신문에 그런 기사들이 좀 올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인드포스트 검색해서 그 기사들 중에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기사들을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통적인 우리의 접근법이 크게 문제가 있는 게 저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병을 치료한다는 미명하에 그들의 자존감을 손상시키고 시작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손상된 자존감으로부터 다시 회복되는데 10년, 20년, 30년 세월이 걸리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전통적인 우리의 전문가들의 시각이라고 하는 게병 중심적 시각이잖아요. 조현병, 병이다. 조울증, 병이다.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 그 가운데 긍정적인 요소를 바라보고 찾아볼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이건 잘못됐다. 환청이다. 망상이다. 다 잘못됐다. 조증 증상이 붕 떠서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무조건 잘못됐다. 자, 보통 사람들처럼 돼야 된다. 정상이라는 기준을 잡아놓고 보통 사람들처럼 돼야 된다.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목표를 보통 사람 되기로 목표를 딱 잡아놨단 말이에요. 너는 보통 사람하고 다르니까 잘못된 거야. 수면 습관이 낮밤이 바뀌었으니까 너는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낮밤 바뀐 거 바로 잡아서 보통 사람처럼 바로 잡아야지 돼. 그 다음에 너는 보통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 듣지 않는 어떤 걸 듣고 있으니까 잘못됐으니까 안 듣도록 해야지 돼. 환청 같으면. 이런 식으로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 자체로 잘못됐다라고 규정하고 목표를 보통 사람 되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자존감을 손상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열등한 사람, 보통 사람보다 못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나는 열심히 고치고 노력해서 보통 사람이 돼야 되는 사람. 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내가 노력해서 보통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좌절스러운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가 나 각자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름대로 탁월한 사람, 좀 더 어떤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좀 더 뭔가 나의 어떤 강점을 발휘해서 좀 나라고 하는, 내가 아니면 못하는 일을 해내는 사람, 남들로부터 박수 받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지. 그게 우리 삶의 기본 욕구가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삶의 목표가 보통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에 좌절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병이라고 보는 기본 관점 자체가 벌써 이미 그 속에 그런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듣고, 그러니까 너는 부지런히 약 먹고 고쳐야지 돼, 상담받고 고쳐야지 돼 라고 할 때 거기에 희망을 얻기보다는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남보다 못하다고 낙인 찍는, 잘못됐다고 낙인 찍는, 찍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걸 그렇게 표현하죠. 병 주고 약 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표면적으로 볼 땐 약을 처방해 주는데, 표면적으로는 약을 처방해 주면서 이면의 메시지는 열등감을 심어준다고요. 수치심을 심어주고 이렇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그렇게 하면서 병원 치료가 시작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됐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자존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면서 치료를 시작하도록 할 것이냐. 우리는 전문가들이 그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아가서는 그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설명 방식은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조현병, 조울증이 단순한 병이 아니고 하나의 그들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상당히 보통 사람들은 따라갈 수 없는 강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생각이 많다,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하는 것이 충분히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엉뚱한 거 붙들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룩하지 못하는 걸 이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병이라는 관점 대신에 제가 제안하는 관점은 선순환과 악순환으로 봐야 된다. 그들은 지금 악순환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들이 악순환에 들어가 있는 걸 어떻게 선순환으로 돌릴 것이냐 하는 걸 우리는 고민하고 그들에게 그 방법을 같이 의논을 해줘야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한 어떤 특성이 악순환에 들어감으로서 들어간 이 상황 속에서 병이라고 치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순환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남이 갖지 않은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본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치료를 시작하자 하는 게 이제 제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제 병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병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치심을 느끼고 자존감 손상을 느끼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병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거나, 병이라는 것까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라는 것은 못 받아들이겠다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결국은 관건은 이거라는 거예요. 자, 무지해서 그렇다 이기도 하지만 자존감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에게 우리가 접근하면서 그들에게 자존감을 살려줄 수 있는, 그들의 자존감을 지켜줄 수 있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상담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말로는 다 같은 교육인 것 같지만, 예를 들어 부모 교육이다, 가족 교육이다, 조현병 교육이다, 조울증 교육이다, 겉보기에는 같은 교육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180도 다른 교육일 수 있겠죠. 철저하게 질병 관점에 입각해서 하는 교육과 저처럼 생각하고 하는 교육은 서로 많이 다를 거라고요. 그래서 상담도 마찬가지고, 표면적으로는 겉으로 그냥 한 시간 상담하는 것 같지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질병 위주의 생각을 가진, 질병 관점으로 똘똘 뭉친 전문가가 한 시간 상담하는 것하고 저처럼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한 시간 상담하는 건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들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그들에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희망을 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런 종류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종류의 약물 교육이 필요하고 질병 교육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육 교재가 그런 식으로 개발이 돼야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한 거예요. 하나는 자존감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고 하나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결국은 다 무지에서 비롯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가 병보다 더 무섭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무지가 병보다 더 무섭다. 상당수의 가족이 무지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당사자가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 병을 못 받아들인다. 인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지를 잘 벗겨줘야 되는 거죠. 지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들어가면 무지가 벗겨지는 거죠. 그리고 왜 아까 이 자존감과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역시 무지하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른다는 거예요. 병의 관점만 그들의 단점 찾기로만 훈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점 찾기만. 그러니까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인턴하고 레지던트하고 하는 그 수많은 과정에서 끊임없이 문제점 찾기 훈련만 받았다. 전문가. 강점 찾기 훈련을 받지 않았다. 그래도 이걸 문제라고만 바라보는 시각으로만 그런 책만 읽고 그런 교육만 받았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강점일 수 있다는 이런 시각에서는 그런 자료를 읽어본 적도 없다. 상당수 전문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무지가 병보다 더 무섭다라고 했는데 가족과 당사자만 무지한 게 아니라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무지하다. 30년을 환자를 보면 많으냐는 거예요. 그 한쪽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30년을 환자를 보면 무지가 덧붙여질 뿐이지. 어떻게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지식이 거기에서 어떻게 나오겠느냐고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된다. 환자들을 제대로 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자기가 지금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른다는 걸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그 하나 이 아무튼 병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경우는 결국 교육을 통해서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수 있는 교육이 많이 이제 확산이 돼야 되는 것이죠.